콩고가 동서쪽으로 갈라지는 부분에 엄청난 규모의 콩고강이 있는데 그 규모가 큰 만큼 물속에 다양한 물고기 종들이 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곳은 강가 옆에 살고 있는 많은 주민들에게는 생존수단이며 돈이 되는 곳이죠. 몇몇 부분은 물살이 엄청나서 일반인들은 낚시하기 엄두가 나지 않지만 이 사람들은 그래도 떠납니다. 어망이 끼면 여기에 직접 들어가서 빼내기도 하죠.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떠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, 그것이 다큐멘터리의 묘미겠죠.